시즌은 모르겠는데. 새 시즌이요. 네, 새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새 시즌이요. 네, 야,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방탄소년단 평이 많이 달랐어요. 어떻게, 저? 어떻게 달라졌나요? 저 뭐, 빌보드도 갔다 왔고요. 아, 빌보드. 뭐, 빌보드 뭐, 차트 뭐, 1위 한번 찍어주고 왔고. 와, 1위. 네, 장난 아니죠. 축하드려요. 아, 감사해요. 부럽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시즌답게 우리 뭐 달려라 방송도 뭐 하나 네. 새로 만들어 볼까 이제 지났잖아요. 아 그래 만드는 방송 하네. 뭐 하나 이렇게 제시해 보세요. 오프닝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프닝 어떻게 할까? 달려라 방탄이었잖아요. 다음에 이거 만드는 걸 한 편으로 찍는 게 어때? 아이디어 하나씩 내가 드리. 어 그런 거? 어 일단은 우리 원래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달려라 방탄. 아 좋아요. 자 오늘 뭐 하나요? 네 오늘 달려라 방탄은 전에 B 분이 네 배우 보고 싶다고 했던 네네. 또 요리에 또 질색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벌써부터 촬영 전부터 막 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요리를 못 하기 때문에 네. 무섭습니다 요리. 아, 뭐, 형, 못해도.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스테이크나 파스타를 잘 만들면 되게 좀 있어 보이죠. 그쵸 있어 보이지. 그죠. 아 태형이 덕분에 고맙다 야 태형아. 저희 이제 방탄 어디 가가지고 안 꿀리게 제가 요리하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다고. 야 잘하겠다 야. 스테이크 먹고 싶지 않나 여기 야 제가 설거지나 잘해라. 제가 할게요. 설거지나 잘해라. 파스타 먹을까 파스타? 파스타 제가 할게요. 아 좋아. 네? 자 그러면 오늘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아, 세 팀이요?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팀 두 명. 나 참고로, 나 양식을 자, 형한테 좀 배웠어. 어, 야, 6년에 추억 없어. 어느 팀을 하건? 어느 팀을 하건? 난... 형, 나랑 같은 팀이야. 알겠어. 볶을까? 예? 볶을까? 아니, 저는. 아, 형. 낙장 부리네. 네, 제 선택을 믿습니다. 어, 자, 오늘은 한 명씩 까보는 거 어때요? 그래요. 자. 그래. 자, 정의 부탁드립니다. 자, 왼쪽 가서. 제가 요리 점수 팀을 받았습니다. 아, 윤기현 표정이 안 좋죠? 자, 지금 다른 날. 에이, 오늘 에이 좋다. 오늘 평가가 좋았네. 자, 갑니다. 수고합니다. 시작. 슈가 요리 잘해. 나 슈가만 믿고 왔나? 나 오늘 나만 믿는다. 아 저는 태영이랑 하나 아니면 지민이냐 정국이냐 이거네요. 저는 아, 기대되네요. 나 이게 나누기네요. 바꾸기? 아 미역 봤어. 이렇게 좋은 게 걸리고 되게 오랜만이야. 아니 지금 보면 우리 팀 밸런스가 좀 맞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맞아요. 오늘 나 지민 태형 팀이 되게 궁금하다. 저희 팀 어떤 기괴한 작품이야? 과연 저희 팀이 파스타가 나올 것인지. 오 팀도 되게 색깔 있는 팀들이에요. 호비 형 그쪽 컨셉은 뭐예요? 이쪽이요. 래퍼. 구호주 맞네. 우리 팀 이름 한번 적어봐요. 팀 이름. 셰프. 형 약간 셰프 말고 래퍼 어때요? 래프? 래프. 네, 래프로 가겠습니다. 래프. 래프. 래프입니다. 최, 구에 써서 래프. 저희는 정보이가 최근 들어 복싱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복싱교입니다. 진짜 복싱 시작했어요. 오, 잘하는데? 아, 됐어. 지민, 대형. 네, 구호즈입니다, 구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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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뭔가요? 자, 이제 뭐 하면 되나요? 자, 이렇게 뜨겁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아주실 우리 셰프님. 와!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잘 부탁드립니다. 멋있으시다. 박준우 셰프님. 자, 그러면 오, 재료 선정을 위한 사전 게임을 위해 재료 선정? 재료 선정이요? 스테이크인데 고기가 없어요. 파스타인데 면이 없고. 네. 게임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려라 방탄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셰프님, 우리 셰프님 가운데로 오세요, 셰프님. 달려라 이렇게 달려라 하나 제가 방탄하겠습니다. 방탄 이렇게 할 거거든요. 달려라. 방탄!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고기를 고르는... 야, 고기가 가장 중요하죠? 네, 되게 다양한 재료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고기 선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게임을 뭘 해서... 자,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는 너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머레. 네. 커케. 머레. 머레. 달달 흰자와 설탕으로 만드는 그런 과자. 이거. 아, 그러니까 머랭은 이제 제과에서 많이 쓰는데요. 달걀 흰자에 네. 설탕을 넣어서 공기를 많이 넣어서 부풀게 하는 크림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달걀을 차갑게 유지를 한 채로 설탕을 세 번에 걸쳐서 천천히 넣어야 되고요. 뒤집었을 때 흐르지 않는 상태까지 쳐야 됩니다. 먹먹하게 쳐야 됩니다. 재밌겠습니다. 네, 머랭을 네. 빨리 네. 쳐서 머리에 했을 때 흐르지 않는 팀이 세 번에 아. 야, 머리에 담아요? 진짜 대박이다. 흐르면 다시 세팅해야 되는데? 태영아, 내가 칠 테니까 네 머리에 올려보자. 자, 나, 아니 친구 못 믿어?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쪽엔 전부기가 있습니다. 오. 저희는 6명이 갖고 오세요. 지금. 저희는 뭐, 저희는 머릿수로 이길게요. 저희 팀은 제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적절한 타이밍에 저는 설탕을 넣는 담당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죠? 됐습니다. 가야 맞아 인간도 가야 맞아. 지민 씨 조용히 하세요. 나 가야 맞아. 거의 코너맥 타이스. 좋아. 자 여러분 파이팅. 머리 한 번도 안 쳐 봤는데. 형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쳐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스텝이 뭔가 좋지 않아 이거? 그럼 네가 해볼래 먼저? 네가 먼저 해볼래? 할까요? 맞아. 좋아. 네, 괜찮아. 어, 힘들어. 괜찮으셔? 좋아. 가자. 야. 네, 힘들지. 나 팔 빠지면 또 넘기지. 뛰어. 이거 뭐지? 어, 힘들어. 내가 할게. 확인하고 올게요. 자, 오케이. 아, 흐르는 거 멈춰. 오케이. 자, 됐어. 지민 씨, 빨리 쉴 것 같아요. 지민아, 썸네일 나왔다. 그럼 썸네일 나왔습니다. 박수. 야, 지민이로 이제 대화가 정말 대박날 것 같습니다. 지민아, 뭔가 멋있어졌는데? 자, 일단 저기 뭐야, 1등하신 팀. 오케이, 고기를 고르면 됩니다, 이제. 골라주세요. 일단 뭐 돼지랑 닭은 쳐다도 안 봅니다. 왜요? 이제 안심 내지 등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께감이 조금 더 있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등심. 저희는 등심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딩. 오케이. 저희는 방금 인터넷 찾아보고 왔는데 닭가슴살에 대한 요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닭가슴살이 이게 생각보다 인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안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내가 최영이 닭가슴살 얘기할 때부터 안심으로 이거 알았어. 네. 저는 저희 아미분들께 돼지 목살으로도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돼지 목살. 그래서 뭘로 할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 목살로 하겠습니다. 저희. 목살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네. 됐습니다. 말고 이제 파스타를 또 정해야 되니까. 아, 파스타 요리를 또 게임이 있나요? 그렇죠. 아, 이건 팔씨름으로 파스타 중요한 거. 우리 파스타. 게임은 오늘 진짜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이 방송 제가 부탁했거든요. 네. 뜻대로 안 되고 있어.
스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뭐 말씀하실까봐 셰프님이 시범으로. 오 진짜요? 셰프님 시범이요? 설마 단 0.01g의 오차도 없이? 정말 정확하게 100g을 하시죠? 아, 저, 아니요. 원래 디저트 카페 한창 할 때는 이제 레시피대로 이렇게 밀가루를 푸거나 할 때 250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충 눈대중으로 딱 하면은 뭐 254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박이 하네요. 그럼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 이제 손 감이 있다. 될지 모르겠네. 자, 우리 셰프님 한번 아 궁금하네요. 이거. 아 진짜로? 자 일단 몇 그램 하니까 100g? 그럼 100g을 혼자 하시니까 100g을 보여주시겠지. 자 도전! 믿어요 셰프님을. 오 왔다 왔다 왔다. 생각보다 제가 보기에 제 생각보다 좀 넓게 푸시네요. 아니야 150g이면 어? 이거 이거 아니야 저거 130g 180g. 어 저는 110g. 170? 저는 170g. 아니야 이 정도면 200g 넘어. 자 몇 그램인가요? 96g. 96g. 와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96이요? 와우. 와 대박. 자 그러면 1등 팀 아니 3등 팀부터 해볼까요? 아니, 자신 있지? 나 자신 100. 빠꾸 없지? 자, 200g을 하시면 됩니다. 200g. 이 정도로 끊으면 여기서 200이라 지금 여기서 지금 됐어. 오케이 됐어? 딱 왔어. 와서 감 왔어? 전 보기만 해도 이게 무게가 어떻게 딱 찍어 이렇게 탁. 네. 오케이 딱 이렇게 딱 찍을게요. 네. 딱 103. 야 그럼 셰프님보다 오차가 적은 건데? 야 그거 한 80 정도 될 것 같은데? 고! 고! 74! 와, 그 정도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비군이 잘해줘야 돼요. 형이가 통이 커요. 자, 갑시다. 그걸 다 생각해서 갑시다. 어느 정도로 하면 되는 거죠? 200을 맞죠? 120g을 올리시면 되는데. 126g. 자, 갑시다. 이게 맞죠? 됐어요. 자, 제가 보기에는. 자, 돌이킬 수 없어요. 자, 오케이. 자, 낙장 불입이에요. 너무. 자, 올립니다. 자, 260. 보세요. 260 갑니다. 자, 260. 보세요. 260 갑니다. 224. 224.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24. 잘했네요. 자, 나는 2등 오세요, 2등. 2등, 2등. 2등 감사합니다. 이미 제 거를, 별들 거를 봤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아니, 내가 먼저. 아, 내가 먼저. 형, 아. 200. 형, 믿어. 한 방 해도 돼요. 아, 근데 한 방은. 그렇게 하면. 한 방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감자, 감자. 네, 눌러주세요. 좀 영리하게 플레이 해도 되죠? 아니, 그럼 무식하게 게임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아, 그런가? 아, 그쪽 무식하게 한 것 같아.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처럼 하지 말라고 번복해야 돼. 바로 200 나오면 나 아무것도 안 올려도 돼요. 아니면 진짜. 진짜 조금만 하든 하던가. 네. 아, 그런 방법이 있네? 네. 어? 왜 굳이 백백을 하려고 그랬지? 네, 괜찮아. 자, 괜찮아. 이미 썰었고요. 자, 갑니다, 갑니다. 올리세요. 바로 200 나오면 대박이다. 아, 한 방이야? 180 괜찮습니다. 어? 좋은 거. 네? 요만큼 때문에 20 아닌가? 아닌가? 아니, 아니. 20 바로. 자, 우리 조금 얇게 썰어야지 20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70이 한 이 정도 됐어요. 그럼 40에서 반짝이. 정신. 자, 에이, 됐어요. 자, 썰으세요. 자. 돌이킬 수 없어요. 아, 잠시만. 아, 죄송하죠. 내가 보니까. 근데 여기, 여기 좀 괜찮은데? 괜찮은데? 내가 볼 때 느낌 좋아. 괜찮은데? 아니. 정신. 아, 이거 35g. 아, 그래. 아니, 35g이어도 이쪽보다는 뭐. 제가 떼는 건 돼요, 떼는 건. 더 올리면 안 되지만, 네. 만약에 원하시면 좀 잘라서 올려도 돼요. 지금 잘라서 올려도 된대요. 올리면. 짜름 끝이라인데, 우리도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아니, 더 올리는 건 안 되고, 지금 자른 거에서. 셰프님 너무하십니다. 조각하는 거 야, 너희한테도 해서도 심판에서는 그러면 옐로카드야, 임마. 야, 아까 머리에 이렇게 흘렸는데. 자신감 많으세요. 내가 볼 때 이거 맞아. 자, 거의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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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봐도 저는 한 200, 한 10 봅니다. 108. 아, 좀 더. 자, 이거 볼까요? 아, 좀만 덜걸. 자, 이 버터에. 자, 3명이서 200. 300이요, 300. 이 버터가 대강 3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450g이니까 150 하면 대충 450 나오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먼저 반을 잘라서 올려보고, 이게 150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씩 올려보는 거. 아까 그만한 얇기가 20g이었나? 28g. 난 이 팀이어서 좋다. 뭔가 이 그렇다면 일단 절반. 두 배가 지금. 절반? 예상치가 않아요, 네. 그러게 할까? 오, 지금 150. 썰었습니다. 썰었어요. 이게 한 100. 중요한 건 뭐... 힘이 없습니다. 아니 뭔가 되게 멋있게 이렇게 대고 했는데 아무런 힘이 딱 200일 것 같은데. 자, 지금 이러면서 많이 썰려 나갔어요. 저. 오, 정확해요. 148, 142. 거의 150 근접한 수치를 맞췄죠. 그러니까 대충 이쪽은 거의 뭐 계산이 지금 거의 뭐 아이싱 타임이야 지금. 요리계 아이싱 타임.
오케이. 자, 썰어서 썰고 있어요. 남준 손 조심해요. 어떻게 내가 쓸게, 내가 쓸게. 아, 이렇게 한 거구나. 허병 이런 거 잘할 텐데. 야, 여기서 딱 300 넘으면 진짜 소름 돋겠다. 많이 한 거 같은데, 되게? 수치가 되게 크게 변하는데? 우와, 잠시만. 우와, 잠시만. 오, 274.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죠. 26. 26이라면, 26이면, 아까 이하이씨. 아니, 아까 걔만큼만 쓰면 돼. 아까 정도. 자. 많지 않아? 아니야. 일단 잘라봐. 일단 잘라봐서 덜 하거나. 정국이 되게 얇게 잘라봤어. 이 정도. 이 정도였어. 됐어. 어, 썰면 끝인데. 나가긴 했어. 썰면 끝인데. 자, 밖으로 나갔어? 오케이, 됐어. 우리 지금 8이잖아, 8. 보세요. 자, 보세요. 저희가 이깁니다.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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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야, 오늘 느낌 좋아! 왔다니까, 왔다니까! 야, 오늘 느낌 좋아! 야, 왔다니까! 이겼어, 이겼어! 오케이! 자, 이렇게 또 1등은 저희 랩팀이 또 1등을 하게 됐고요. 자, 계산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네. 자, 그리고 꼴등팀 누군가요? 여기. 아, 또 꼴등이야? 아, 여기. 아, 또 꼴등이야? 아, 진짜로? 미안하다, 뭔가. 그거냐? 너 요리 나와. 이거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맛과, 청결과, 배포가 중요한 거예요. 뭐래요? 멋있어요. 뭐 자,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이제 뭐 재료를 고르면 되나요? 근데 이거는 저 알아봐. 이거는 크림이 무조건 이겨 이거는. 크림이요? 근데 문제는 명조림을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서 소스를. 아. 소스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네. 그냥 면만 선택한다고 생각해야 돼. 어? 만약에 면을 이렇게 선택하면 저희는 이렇게 여기. 아, 되게, 가면 두 개 남는 거죠. 되게 형 크림과 무조건 크림이야. 아 형 근데 우리 고기와의 조합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크림이 근데 무난하니 괜찮긴 한데 뭔가 느끼실까? 올려가자. 진짜 가장 힘들어. 어렵습니까 많이? 만들기 제일 쉬워요. 패스 오케이. 아니 내가 오일판에서 잘해. 오케이 패스. 나 믿어봐. 패스. 저희는 그러면 우리 꼴등이야. 저희는 그냥 여기서 그냥 알아서 남는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심 크림 파스타로 가고 카메라를 당기지 마세요. 근데 크림이 가장 뭔가 이게 크림 만들어야 돼. 근데 크림적이고 약간 근데 크림도. 근데 크림 호불호가 갈립니다. 안심에 지방이 조금 부족하니까 크림을 하셔도. 크림 오케이. 그럼 지금 소스 두 개랑 파스타 두 개 남았으니까 마지막 팀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형 그냥 소스 두 개 다 가져가고. 그걸 추천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 살면서 이 면 파스타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야, 근데 볼로네즈로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요? 이 시리얼 아닌가요? 이 아침에 이렇게 했느라고 귀모양 파스타에. 그러니까 롱파스타 두 개하고 쇼파스타 두 개를 준비해드렸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팀은 이제 쇼파스타만 남았어요. 쇼파스타 중에는 이제 셰프님이 좋아하시는 건 뭔가요? 전 사실 쇼파스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요. 쇼파스타 어울리네. 쇼파스타 안 먹습니다. 저도 안 먹습니다. 쇼파스타가 되게 아쉬워 뭔가. 그냥 맞아. 그 네. 후루룩이 없어요. 네, 후루룩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파스타가 아니야. 자, 저희는 그 조개같이 생긴 거 이게 무슨 면입니까? 오르키에테 귀모양 파스타예요. 모르겠다. 이름이 뭐죠? 네, 오르키에테. 오르키에타. 오르키에테. 저는 오르키에테 면으로 오르키에테 좋죠. 네,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요리에서 갈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토마토 둘 다 토마토 베이스. 둘 다 토마토 베이스인데 아라비아타는 이제 페페론치노가 들어가서 매운 소스고요. 이게 매운 거예요? 볼로네제는 볼로네제. 네, 고기가 들어가는 소스. 저희는 그러면 볼로네제로 하자. 매운 걸로 하자. 왜 이 사람? 아니 왜냐하면 아니, 면이 저런데 약간 좀 밋밋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맛으로 가면 이걸로 하면 약간 매콤 매콤한 맛으로. 네 볼로네제를 하고 싶어요. 아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자 저는 지민 팀장님. 저는 이 파스타에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오늘 지민 팀장님. 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면은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이름이? 모르키에테 좋습니다. 모르키에테 저희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진짜 실제로 이런 주방 처음 들어와봐요. 그렇습니다. 아닌가? 레스토랑? 레스토랑 주방은 처음 들어와본 것 같아요. TV 속에서만 보던. 네, 그렇죠. 네. 왜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일하시는... 이거죠, 이거. 주방함 이거 아니에요, 불. 아. 일하시는 분들의 피땀 눈물이 네.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운 BGM 나오나요, 피땀 눈물? 나오고 있어요.
아, 오늘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니까 좀 무섭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저하고 태형의 역할은 이제 형들이 만들면 옆에서 이런 거 역할이었거든요. 네, 감독. 네. 네. 아니요, 즐기시면 돼요. 아, 할 수 있습니다.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어요. 이야! 네. 다 같이 즐기면 어떻게 되죠? 먹어보지. 그러면 다 이기는 거예요. 서로 윈윈하게. 알았어요. 이기세요. 1등 하신 팀이 네. 저희가 저 롱 스파게티 네. 스파게티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소스는 뭐 하셨죠? 페스토입니다. 페스토. 네. 페스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질입니다. 바질. 아, 바질. 아, 바질 페스토. 바질이에요! 저거 맛있, 저거 맛있는데? 네, 이거 향이 굉장히. 맞아, 되게 맛있어. 맛있어. 나도 되게 좋아해. 저게 뭐라고? 바질? 바질. 바질. 네, 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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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 팀이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 재료들을 블렌더에 넣고 갈아버리면 돼요. 와우! 역시 기계의 힘? 네. 역시 파스타를 잘 삶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등팀 파스타. 아, 2등입니다. 비켜주십시오. 자, 예, 예, 빠져주시고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생크림입니다, 생크림. 이게 3인분 만들려면 어느 정도 가져가야 돼요? 한 팩이면 충분할 거예요. 한 팩이면? 네. 그거 계속 끓이면 되나요, 처음에? 맞아요. 네, 그럼 졸이면 되죠. 멋지! 나 처음 알았는데. 네. 마지막에 버터 먹대라 그래가지고 버터 넣어서 약간 농도 더해주는 자, 오케이. 자, 그럼 다음 팀. 마지막 팀. 아, 희망 가지세요, 여러분. 아,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올킬 때 여기 소스는 뭐였죠? 그 매운 토마토. 매운 토마토? 네. 되게 맛있겠다. 아라비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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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양파 같이. 얘랑 같이 볶으면 되는 거죠. 볶아서 네. 블렌더에서 갈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채 걸러서 아마 제일 어려워서 그 미서기. 아, 미서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마 손이 잔손이 많이 가요. 아, 잔손이 많이 가요. 아, 저희 셰프로 거듭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제일 못하는데 저희 2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2시간이요? 끝까지 하고 가세요. 저희는 2시간이면 피시방 아니야? 자, 뭐 어떻게 가나요? 시작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은 1시 5분. 1시 5분입니다. 2시 10분까지? 네. 2시 5분까지. 자, 그러면 2시 10분까지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예! 많이 물어보면서 되는 건가요? 혹시 토마토 이거 말고 요거. 자, 일단 소부터. 네. 청결. 첫째 청결, 둘째 청결, 셋째 청결, 넷째 간지. 모르겠는데 쓰시죠? 네, 이경입니다. 보시면은 13분 삶으세요. 아, 13분 삶으면 됩니다. 13분? 나 그럼 나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아, 그래? 팀워크. 합동점수. 팀워크. 야, 우리 그 가는 믹서가 어딨어? 이건가? 일단 여쭤보자. 선생님, 아, 셰프님. 나머지를 다 갈아도 되나, 이걸? 3인분 어느 정도 갈까요? 양을 여쭤봐야 되는데. 바질이랑 파슬이랑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 이거 여쭤보자. 한 번에 넣고 다 가는 거. 그 가는 기계는 어디 있어요? 물어보자, 모를 때는. 선생님! 순서를 생크림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베이컨 넣고 구워요. 야채 넣는 타이밍은? 네. 팬을 밟은 다음에 기름을 데리고 베이컨 넣고 베이컨 기름을 넣고 그 기름에다가 양파랑 아니랑 시금치 같은 거. 아림 씨, 예. 우리 일단은 갈고 시간이 오케이. 있으니까 우리는. 근데 양을 여쭤봐야 되는데. 선생님, 아 셰프님, 또 면에 남자분으로 이렇게 딱 잡았는데 2인분 정도 되겠네요. 2인분. 그럼 네가 잡은 게 한 3인분 정도 되겠다 지금. 나머지를 다 갈아도 되나 이걸? 3인분 어느 정도 될까요? 양을. 아마 얘랑 섞어야 될 거예요. 아, 진짜요? 파슬리랑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쁜 잎들은 네. 이렇게 따서 네네. 파스타를 올리면 접시 그러면 파스타 오케이. 위에 있는 접시를 막았습니다.
좋다. 우리 워커. 면은 이거에다가 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물 담아서 소금 간 하시고. 소금 간이요? 네, 소금 잔뜩 넣으면 돼요. 잔뜩이요? 물 많이 넣어요. 물 많이 넣어요. 마늘도 가는 거 아니야? 어, 마늘도 같이. 마늘이랑 자시랑 다 같이. 한 번에? 이거 여쭤보자. 다 이 재료들을 한 번에 넣고 다 가는 거. 네, 그러면 돼요. 아, 이렇게? 가는 기계는 어디 있어요? 제가 가. 블렌더, 블렌더. 블렌더 플리즈. 어, 감사합니다. 아, 그게 블렌더. 어, 믹서기네, 그냥. 야, 그럼 내가 잡았던 거 뭐냐, 이거? 그럼 뭔지 모르겠다. 그 맷돌 아니야? 음식물 쓰레기통 아니야? 어, 그런 거 같은데 약간 진짜. 넌 뭐 할 거야? 나? 어. 난 일단 면을 삶을 거야. 오케이, 그럼 나는 소스를 만들게. 그래? 근데 우리 고기도 해야 되는데 파스타를 먼저 만들어 가면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 숟가락 성과 여기 숟가락 써있어. 숟가락 아빠 숟가락 대숟갈 맞죠? 두 스푼. 어? 세 스푼 넣었는데? 아, 괜찮아요. 물 더 많이 넣고 오겠습니다. 네, 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좀 더요? 네. 그럼 나 이제 뭐 해야 되냐? 동거 형 할 게 사라졌어. 나도 없어요. 찐! 기다리고. 어? 찐 왜 할 게 없어요, 형? 어. 그럼 우리 팀 도와요. 과제요, 과제요, 과제요! 슛! 골! 아! 바질 선수 이거잖아요. 야, 독일 선수 이름 같아. 네, 바질의 오버 헤드킥! 바질 이런 색상 같은 거 따면 돼요. 뭐 하는 거야? 넌 뭐해? 나 할 게 없어. 뭐해? 왜 다 할 게 없어? 뭐야? 이런 거 이런 거 이쁘지 않냐? 네. 태형아. 1인분 같아? 3인분 같아? 이거? 저거? 어, 한 2인분 같아. 아, 3인분 같아. 그지? 나는 양파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조금. 셰프님, 그 혹시 그거 있나요? 젓가락 같은 거? 아, 잠깐만요. 아, 이걸로 하는구나. 형, 그거 어땠어요? 뭐? 어디서 났어요? 뭐? 그 짝대기 두 개. 달라, 이거 주는데? 아, 네? 저 파스타 짝대기 어디 있어요? 아하. 예! 왜 내 건 잘 안 끓을까? 한번 넣어보자. 아빠가 너무 많나? 아, 일단 넣어보자. 떼면 되니까. 아, 조금만 뺄까? 조금만. 어, 그 정도면 빼자. 오케이. 야, 형이 되게 강하네. 파슬리가. 그 하나만 더 빼자. 파슬리 하나 넣자 그냥 마지막. 그래? 마지막 아쉬워. 어, 아쉬워. 큰 애로. 아쉬워. 오케이. 하나 넣어야 돼. 자, 그리고 잣. 자, 잠깐만. 양 물어보자. 선생님. 양파와 당근과 파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토마토를 넣어서 볶아 줍니다.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느 없어. 어느 정도 넣어야 돼. 토마토는 얼마나 넣는 게 좋나요? 많이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다 당연히 안 되게 넣어도 제가 볼 때는 RM 씨, 예, 예. 그 마늘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마늘? 제가 항상 오일 파스타 먹어보면 그 마늘 향이 나는 그 오일 파스타 있죠. 네. 자, 넣고요. 마늘은요? 마늘. 자, 마늘을. 마늘 어디 있어요? 마늘 여기 있어요. 마늘 아니야. 마늘 아니야. 마늘 어디 있어요? 마늘 누가 가져왔어요? 어, 아니, 봐봐, 마늘 갖고 있어. 아니야? 야, 우리 잣 이 정도면 되겠지? 잣 좀만 더 넣을까? 아,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일단 정 셰프 믿어. 야, 일단 조금씩 해보고 맛을 보면 되잖아. 정 셰프 믿어. 정 셰프 감을 믿어? 아니, 그러니까 믿는 거 싸. 선생님 말대로 하자. 계속 저으면 안 될 거 같아. 마늘 있어요. 마늘 좋아. 마늘 가지고 있어. 이거 소금 어느 정도 됐어요? 잣 정도 되겠지? 진영! 어? 소금 어느 정도? 진영! 어? 소금 어느 정도 있어? 소금 안 넣었어. 후추랑 올리브만
소금 좀 뿌려도 되나? 강을 믿어? 소금이 어디 있어? 소금 여기. 좋아. 형 그 무슨 닭 같잖아요.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팔꿈치 더 살려야지. 형 한번 보여줘. 좋아? 한번 보여줘. 정국이 할 줄 알지. 그렇지 저거지. 이거 지금 형 못 썰죠? 썰 수 있지. 베이컨이랑 이거 같이 하라고? 역시 같이 볶고 같이 기름 오게는 기름이 없어. 아 그러니까 어쨌든 베이컨에 기름이 나오고 올리브가 묻어져 있잖아. 셰프님 저희 고기 하나를 베이컨 볶을 때 같이 볶아도 괜찮을까요? 네 원하시면 잘게 잘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게 이런 모양이었어. 왜 이런 모양이야? 아 좋아 잘하고 있어. 아 좋아. 자 우리 그냥 뭐 넣어야 돼? 치즈. 치즈? 치즈를 넣어야 돼? 맞죠. 치즈 많이 넣으면 맛 있지. 오케이. 오 야 치즈 한번 갈아. 야 너 먼저 갈아봐. 이거 나보단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가? 오야 느낌 되게 좋아. 쩔어 오야 진짜 되게 좋아. 야 해봐. 해봐. 이거 치즈. 오야. 오이 파스타. 오야. 오, 형아. 야, 이거 맛있잖아. 치즈 가루 알지? 오케이. 와우. 오케이. 얼마 안 먹었어. 치즈 가루 많이 넣을수록 맛있다고 했지 않나? 토마토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갈 거예요. 볼렌체? 뭐지? 가는 거 이름 뭐더라? 볼로네제? 아니 볼렌체? 블렌체? 블렌체. 자 남주 아랫 씨로 오세요. 오케이 갑니다. 자 셰프님 우리 갑니다 이제. 네네. 이 셰프 우리 네. 갈라주세요. 패스트. 아 오케이 딱. 이게 안 갈리냐? 이걸 채워줄래? 네? 아, 오케이. 할 때. 아니,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안 닿게 만들어. 아, 그래요? 오케이. 전에 안 닿아요. 오. 오. 정국. 그만. 오, 지금. 이제 박탄소년단이 힘을 합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기름 더 넣자, 기름 더 넣자. 야, 근데. 오케이, 넣어. 됐어. 기름 먹어. 된 것 같은데, 야, 페스토 빛깔 나는데? 자, 이제 맛 한번 봐볼까요? 맛 한번 봅시다. 저 빨리 사용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네. 하나 더 있어요. 원소 가세요. 오케이, 땡큐. 훌륭하니까 제가 해줄게. 다시 불려는데 파스타 물 거의 다 끓었어요.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시간 많이 남았어. 파이팅 하자. 소스 3분의 1 정도 했어. 아 그래? 얼마 안 남았어. 물이 참 빠이트 않아요. 양이 많으니까. 남자. 먼저 먹어. 오! 괜찮아? 파스타 물 거의 나쁘지 않은데 좀 덜 갈린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어? 좀 더 갈아볼까? 이게 뭔가 자 우리도 맛을 보자. 맛을 좀 더 내야 괜찮아? 괜찮아 먹기다. 난 개인적으로 마늘을 좀 더 괜찮은데 마늘? 그럼 마늘 좀 들어가자. 마늘 살짝만 넣어보자. 마늘 네, 집게는 없나요? 야, 그거 너지 범인. 어쩐지 나한테 튈 게 없는데 막 튀더라. 너야. 베이컨 냄새 좋아. 경과 베이컨 다음 뭐 하라고? 베이컨 기름 올라오면 야채 넣어요. 경과 양파. 양파. 고마워. 이거 5분 지나야 되는데? 내가 끓은 지 얼마나 된 것 같아? 몇 분 된 것 같아? 한 3-4분? 요린 감이야. 그 끓다가 걸쭉해지기 전에 버터 넣던지 계란 넣던지 그건 마음대로 알아서 우린 감이야 마음대로 알아서 자 내가 볼 때 마늘 좀만 더 넣자 마늘을 내가 볼 때 한 세 개만 이 정도 넣어도 되겠다 그래 오케이 아니 저도요 맛
바질이 좀 더 들어갔어야 되나? 약간 바질 맛이 들라지 이제. 바질 좀 더 넣어. 그치. 너무 많이 넣었나? 너무 많이 넣었다. 올 좀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아. 오이. 아, 그래. 오이. 오이를 들렀구나. 야채 맛이 너무 강해. 그치. 어, 너무 세다, 써. 야, 근데 자시랑 마늘도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치즈? 어. 치즈는 상관없나? 아, 치즈도 좀 더 넣었어. 애매해? 아, 마늘 베이스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 이게 바질을 넣으면 바질향이 너무 세지. 너무 세지. 다른 걸 넣으면 또 다른 맛이 나. 자, 오케이. 소스 완료. 야,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어떡하나. 여기다가 이제 고추나 막 양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좀 더 맛을 내는 거지. 그럼 이제 소스가 되는 거야. 소스는 거의 끝이야. 저 셰프님, 저는 아직 물이 끓진 않는데 그냥 넣을까요? 물을 뭐 끓여야 되는데? 조금 그 공기방울이 커지면 다 그래 넣으세요. 네. 익었다. 이건 익은 거야. 자, 이제 곧 나온다. 얘들아, 힘을 내. 자, 이제 아, 요. 아, 면 삶았나? 면 삶았어. 가져와. 삶았어. 가져와. 패스 가져와. 8분 삶았어? 8분만 있으면 된다는데. 8분? 삶았어. 가자.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볶음 되잖아. 어, 볶음. 그 데코할 것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일단. 제가 기름 무서워가지고 진짜. 기름 무서워서 요리 하겄나 진짜. 저 지금 할까요? 물이 끓고 있습니다, 셰프님. 자, 넣으세요. 타이머치 13분. 되고 있어? 아. 파이팅. 아우 더워. 나 진짜 뭐 레스토랑이 시식한 것 같다. 아, 이 면은 어떻게 뭐가 익은 건지 모르겠어. 정우아, 어? 맛있어요? 정우아, 응? 아, 해봐. 얘들아, 야, 호바. 야, 호바 나왔다. 내 꺼 해. 이거 위에 해, 그거. 자, 밑에 내려야 되나? 아, 이걸 해. 할만하다. 아주 뒤집어. 야, 이거 써도 되는 거지? 어, 그럴 거야. 써도 되는 거야? 카메라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갈게. 나 이런 거 어때, 태형아? 봐봐. 양파 다음 내려오면 항상 양파만 들어가겠어. 자, 형님. 이거 일단 살짝 얹기만 하면 되죠? 그럼 버무려도 되고 얹어도 되고. 살짝 얹자. 이거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보세요. 제일 기준은 소금이나 치즈가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소금이나 치즈요? 간 봤어요. 간 보긴 했는데. 네, 조금 쉽잖아요. 약간 그렇긴 해요. 간 사람마다 달라서. 아니, 그 마지막에. 야, 조언을 듣자. 소금이나 치즈. 호서가. 어? 마지막에 파마산 갈아 넣어, 간 맞추려면. 에? 파마산을 갈아 넣어, 마지막에. 파마산이 그 치즈죠. 갈아 넣어. 파마산? 라면 좋아요. 면 삶아주는 거 보고 8분 있자. 남았습니다. 오. 시간 되고 있어요? 네. 오. 8분 20초. 아,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치, 근데 이거 소스를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래, 뭔가 이게 지금 느낌이 좋아서. 그치. 안 그래? 맞아. 30분이나 남았다고? 맛봐보시겠습니까? 우리 고기는 안 해나? 10분 뒤에 시작하자. 지금 돼지고기 스테이크 누구죠? 저희요. 네,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 두 팀은 스테이크. 야, 나 8분 남았으니까 내가 들어갈게. 오케이. 우와, 맛있어, 맛있어. 네, 돼지고기 스테이크 어디?
준경이 잘하네 진짜. 나이 레스팅 하면 끝이야 스테이크도. 아니 여기는 얘기를 안 해줘도 레스팅을 하시는구나. 와, 나 형한테 잘 배워가지고. 와, 아 죽어요. 형 멋있는데 진짜. 어 가봐봐 어디로 가봐봐. 와, 야 역시 미셰프. 아, 야 미셰프만 믿어라 미셰프만. 여기다 기름 뿌리는 거죠. 기름 살짝. 역시 발라주고. 오 맞아요. 맞죠. 잘하시네. 아 좀 봤습니다. 잠깐만. 다 만들었어? 땡 할까? 땡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땡 어디냐? 땡 어디냐? 땡 여기 있어요. 땡. 어? 땡이요. 가져가세요. 제발. 30초. 이거 좀 더 큰 그릇 없나? 지민아? 어, 그릇이 어딘지도 나는 모른다. 미안. 기다려봐. 어, 감사합니다. 누구 알람이에요? 아, 제 알람이요. 어, 형, 이거 스테이크. 옆에 올려두게. 아, 미친님 쉬어요. 쉬어, 네. 고기 먹었어? 몇 분이에요? 한 시간 중에? 어? 한 시간 중에 몇 분이에요? 한 시간 먹으면 마실 것 같아. 어? 양이 많구나. 큰일 났다. 양이 적다. 어, 아니 내가 알아서 조절할게. 부탁해. 어. 버무린다? 어. 네? 와, 짱이다. 좀 바꿉니까? 땡 어딨어? 아니 나 그냥 이렇게 가자. 뭐야 맛있게 드시나. 아 나 진짜 못 잘라. 아 저희만 남았나요? 야 큰일 났다. 괜찮아? 맛있어. 양유가 고기가 야마 동차야 돼요! 렛츠 기릿! 고고. 이쪽 아니다. 자, 숟가락 이렇게 완성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어, 감사합니다. 요리가 어렵네요. 아, 재밌는 있죠? 어, 네. 저 완전히 너무, 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시간 제한만 없었으면 네. 참 재밌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각자 음식의 작품명을. 자, 우리 래프팀의 네. 우리 음식은요? 바로 미슈가입니다. 두 분의 혼을 갈아 넣었고 네. 이 슈가의 이름처럼 슈가의 이름처럼 아주 달콤하다는. 그래서 이쪽이 미니고요. 이쪽이 슈. 이쪽이 갑니다. 윤기 형이 정말 혼을 갈았다. 혼을 네. 갈았다. 네, 만족합니다. 맛있었을 텐데 네. 아 근데 식어가지고 저희... 지금 좀 식어가지고 네. 오케이 가만히 주십시오. 자 네. 그 다음 팀 무엇을? 저희 팀 스테이크 음식의 작품명은 간편 구워제 스테이크입니다. 아, 자, 네. 되게 일단은 돼지고기라서 네. 익히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둘 다 되게 고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본 건 처음인 것 같고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일단 이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좀 매운 파스타를 그렇죠. 같이 해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매콤하게 네. 그리고 데코는 또 멋있게 B씨가 또 이렇게 멋있게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다음 팀 이 작품명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네요. 이 작품은 냄새는 진짜 좋네.
냄새는 진짜 좋네. 어, 냄새는 진짜 좋아요. 어, 왜? 맛은요? 한 번씩 맡아보고 가세요. 냄새는 진짜 좋아요. 어, 네. 맛은? 아니, 냄새가 좋아서 그렇고, 이거. 저는 맡아봤습니다. 네. 이 작품명은 따로 있습니다. 어, 뭔데요? 뛰는 파스타 위에 나는 소입니다. 뭐라고요? 자. 뛰는 파스타 위에 나는 소. 오, 뛰는 파스타 위에 나는 소고기. 이야, 멋있네요. 따로 논다는 거네요? 소는 여기 있고, 파스타는 여기 있고, 따로 논다는 각자 해석하세요. 오, 그렇답니다. 멋있습니다. 뭐,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이제 크림 파스타라서 좀 기대가 돼요. 네. 오, 떨려. 자, 뭐부터 드시고 싶은 건가요? 먼저 나온 순. 그렇죠, 먼저 나온 순서대로 네. 먹는 게. 제가 덜어서. 지금 좀 식어가지고. 이거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뭐 잘 아시니까 누가 보세요? 제가 구웠습니다. 정확한 미디움을 만들어내. 민식아의 갑니다. 배운 사람이네. 오! 배운 사람 나왔다. 아니, 거의 저한테 많이 배웠다니까. 거의 극찬인데. 아, 되게 긴장된다. 되게 오래돼가지고. 아, 근데 스테이크 진짜 잘 구웠나 보다. 와, 맛있겠다. 오, 와. 슈가 형이 요리 잘해요. 저희 팀의 기둥이죠. 저희는 저희는 면과 이런 것들을 다 슈가 형이 하고 바질 열심히 떼고 저희는 플레이팅 열심히 그쪽 바질 갈고 마른 거 감안해도 맛있어요. 멋져요? 맛있어. 와, 나 팀 1등이다. 맞아. 뭐 축하합니다. 우와. 야, 동구가 우리 거 하는데 일로 와야지. 야, 나 스테이크 하나만 먹어보자. 뭘 먹어요? 먼저 먹는다. 개인적으로는 이 접시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야, 일로 오라고. 가야 돼, 너도 빨리 가야 돼. 어, 스테이크 왜 이리 맛있냐? 우리는 거는 차원이 다른데? 조금 많이 익었네. 미디움 웰?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셰프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아니, 그런 거 신경 쓸 그게 없었어요. 그런 거 같아요. 오, 맛있어요? 우와. 아, 진짜요? 진지하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 오, 우와, 됐다. 근데 소금 간이 약간 그쵸? 아쉽네요. 그래, 소금 간 진영했습니다. 야, 니 나랑 같이 이거 하면서 놀았잖아. 야, 이거 뭐라고 떨리냐? 맛있는데? 오, 새로운 맛이에요. 새로운 맛이에요? 왜냐면은 그 원래는 돼지고기 훈제한 거나 그렇죠. 뭐 이게 염장한 걸로 맛을 내는 건데 전체적으로 소고기 맛이 있어서 네, 새로운 까르보나라네요. 오~ 색깔 괜찮나요? 아니, 힘을 넣은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약간 어? 앉아 계세요. 자,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아, 나 손목을 하나 주민이 되게 아, 지민 씨 너무 겸손한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간만에 보네. 아니, 생각보다 되게 긴장돼요, 이게. 앉으시죠. 예. 자, 저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잠깐만. 노 아니면 노 아닌가요? 솔직히 세 팀 중에 가장 약간 힘들어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같이 먹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돼지고기 스테이크하고 오르케테 파스타하고 그 맛의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아, 진짜. 한 번씩만 먹으면 맛이 없을 수 있는데. 하나씩만. 약간 애매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오르키에떼를 넣어서 먹으니까 느끼한 건 매운 걸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일부러 알덴떼로 삶으신 거예요? 오르키에떼는? 조금 맞다 그래. 태형이의 감이었던 것 같아요. 태형이 막 감으로 정말 딱 좋은 알덴떼 만든 다음에 아~ 돼지고기랑 씹으니까 식감도 잘 어울리고. 감사합니다. 맛있다. 야, 진짜 모르는 거다 이거는. 네. 그렇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야, 1등은 당연히 저기 팀이 아닐 거 아니야. 아, 저 모르는 거죠. 네. 아, 꼴찌 팀 커피도 타야 되구나. 우리 커피 탈 준비하자 일단. 아, 눈물 난다. 아니야, 우리 열심히 잘했어. 일단 아직 먹지 말고 기다려봐. 그렇지, 내가 그 호텔 룸서비스 스테이크보다 잘 만드는 건가. 윤경 거의 지금 어깨 지금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 안전인가요? 네. 오, 안전이면 우리 큰일 났습니다. 어, 내가 보니까 꼴등이다. 안전이면 큰일 난 거. 아니 되잖아. 자, 그래서 보호주와 복싱팀은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로. 아! 아니 뭐 원래 이런 거 요리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야?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야? 어?
2대1로 하자. 아, 오케이, 서바이벌. 양호지. 아니, 내가 먼저. 네. 아, 커피도 파야 돼. 응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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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자. 가위가위뽀. 안녕하세요. 하나 빼기. 우와! 오, 지미! 자. Here comes the new challenger! 가위가위뽀! 하나 빼기! 오, 1대1! 콩커러 박진! 박진 담아! 야, 뒷덩이 있는 거 알지? Here comes the new challenger! 가위가위뽀! 하나 빼기! 가위가위뽀! 하나 빼기! 우와! 만든 음식들을 한번 야 궁금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자 우리 한번 좀 야 이거 다 보완을 합시다 이렇게 다 각자 음식들을 자 여기 자 이거 큰데? 난 살도 좋아 괜찮네 뭘 봐서 좋아? 나? 요리가 일단 쉬운 게 아니래요 나 전부터 알고 있잖아 나 진짜 제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 누군가 이런 걸 정말 맛있게 잘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 다들 사니까 잘 만들었다니까 야 잘 만들었어 아 근데 다 맛있지 야 이거 되게 매콤했어 다 진짜 잘한다 좋아 좋아 나 지금 해 감각이 없어 레시피만 있으면 한번 너 잘 만들어서 야 슈가요 스테이크 집 차리자 어 그래요? 얘가 제일 맛있어 얘를 먹어 얘가 제일 맛있어 내가 야 이거 지금 하늘끝까지 어깨 올라갔으니까 그만해 야 어깨 좀 내려줘라 야 어깨 풀렸다 하늘에 아이고 이쁘다 이거 네네네. 아 우리 커피 잘 뽑아주세요. 저 지금 굉장히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저 시원한 레모네이드 이런 것도 좀. 아이스 아메리카노로요? 나 좀 느끼하니까 콜라 좀 주세요, 얼음에. 혹시 그 더치 안 됩니까, 더치? 저는 좀 진하게 레모네이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만 소금 같은 거 겁나 넣자. 하나만 딱 한 잔만. 아메리카노 딱 한 잔만. 콜라도 있어, 슈가요. 아 우리 슈가님 너무 말이 많았으니까 슈가형 거에 넣을래? 소금 한 바는 괜찮아. 좋아.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으니까 일단 커피부터 만들어 볼까요? 재홍 씨? 네. 야, 이 다음 뭐 했냐? 레모네이드 3개. 아니, 이거 다음 뭐 하는 거지? 옮겨 타면 되지. 레모네이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음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음료 나왔다. 야. 오, 지미! 아메리카노 두 잔입니다.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네가 한 거야? 예, 네, 네, 저희가 한 거예요. 진짜? 야, 이거 찍게. 어, 좋아. 저 혹시 소금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야, 이제는 형들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야, 이제 형들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의심돼. 아, 지금 안 해, 지금 안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잡는 거 필요해. 야, 잠깐. 그럼 한번 먹으니까. 나 한번 먹어. 먼저? 먼저다고? 어, 좀 더. 나 먹어볼게. 곧 나올 야 거예요. 근데 커피 진짜 야 커피 맛있더라 야 마셔봐 형 뭐 탔냐 여기? 콜라 이거 콜라에 뭐 딴 거 탄데? 아니요 콜라만 뭐, 딴 넣었어요 먹어봐봐요 진짜 안 탔어요 중국 안 탔잖아 중국 안 탔잖아 좋아 정말 좋아 야 안 탔다니까 진짜 좋아 정말 좋아 소금 넣었어 밑에 허니 설거지 타임랩스로 다 찍어주세요 끝날 때까지 소금 넣었어 소금 아니 진짜 해요 안 넣었어 지금 해본 사람 왔어 아
될 수 있어, 태영아. 하다 보면 끝이 날 거야. 설거지는 분담해서 해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음식물 쓰레기통 어디다 버려? 여기다 버려? 음식물 여기다. 태영아, 생각보다 별로 없어. 설거지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설거지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 생각보다? 이게 접시... 이 정도면 역대급인데? 이렇게는 버리고 이쪽만 일단 설거지하면 될 것 같거든? 자 말했잖아 내가 그 뒤를 안 봤어요.